투자의 비밀 저자 제이슨 츠바이클. 직감으로 투자하는 위장병 전문의. 얼마 전 뉴욕시의 위장병 전문의 클라크 해리스는 농업 및 건설업 장비 제조회사인 CNH 글로벌의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친구가 그 주식을 왜 샀는지 묻자 해리스는 왠지 좋아, 그게 다야 라고 답했습니다. 투자 결정을 할 때 비단 이 전문의만이 직감에 의존한 것은 아닙니다. 2002년 말 한 트레이더는 크리스피 크림 도넛의 주식을 왜 샀는지 설명했습니다. 사장이 한 다스에 6달러 하는 도넛을 30다스나 사서 사무실에 돌렸어요. 정말 굉장하지 않아요? 오늘 그 주식을 더살 겁니다. 도넛이 너무 맛있어서 이 회사 주식은 폭등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투자 결정의 첫 번째 공통점은 모두 직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 주식을 산 사람들은 기본적인 사업 내용을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이 판단이 모두 틀렸다는 것이지요. 해리스가 주식을 매수한 이후 CNH의 성과는 시장 지수보다 나빴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고방식이 순진한 개인 투자자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250여 명의 금융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91% 이상이 투자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사실을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정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어느 주식이 느낌이 좋은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전문 트레이더는 자신의 직감을 믿고 하루에도 수십억 달러를 매매합니다. 말콤 글래드웰은 그의 책 블링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속하게 내린 결정은 신중하게 내린 결정 못지않게 좋을 수 있다. 글래드웰은 훌륭한 작가지만 투자에 관한 한 그의 주장은 아주 위험합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더욱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의 많은 아이러니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당신의 직감이 큰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확신할수록 더 많은 돈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직관은 투자에서 적절한 역할을 합니다. 단, 지배적인 역할이 아니라 종속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젤리빈 증후군. 매사추세츠 대학의 심리학자는 작은 그릇과 큰 그릇에 콩 모양의 작은 젤리빈 과자인 젤리빈을 채웠습니다. 작은 그릇에는 10개의 젤리빈 중 그중 9개는 흰색이고 1개가 빨간색입니다. 큰 그릇에는 100개의 젤리빈 중 91개에서 95개가 흰색이고 나머지가 빨간색입니다. 실험 참가자는 두 그릇 중 어느 한 그릇에서 빨간 젤리빈을 꺼내면 1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그릇에는 빨간 젤리빈이 10% 들어있고 큰 그릇에는 9% 미만이라는 점을 참가자에게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어떤 그릇을 고를 것인가요? 참가자는 성공 확률이 낮다는 것을 알면서도 참가자의 3분의 2가 오른쪽 그릇을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릇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제공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고 시스템이 알려주는 논리와 확률을 무시했습니다. 젤리빈 증후군의 전문 용어는 분모 맹목입니다. 모든 투자의 결과를 가장 단순하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훨씬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반면, 분자는 끊임없이 변하며 종종 변동폭이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20만 달러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고, 어제 당신이 보유한 주식의 시장 가치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오늘 당신이 보유한 주식이 1000달러 오른다면, 분자의 변화는 0달러에서 1000달러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분모는 20만 달러에서 20만 1000달러로 조금 증가합니다. 0달러에서 1000달러로의 도약은 흥미진진하고 생생한 반면, 20만 달러에서 20만 1000달러로의 움직임은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분모입니다. 당신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진짜 돈이 있는 곳이지요. 결국 당신의 재산 총합은 특정한 날 오르거나 내린 금액보다 훨씬 중요한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투자자가 변화하는 숫자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훨씬 많은 돈에는 신경을 덜 씁니다. 명확하지 않은 확률. 실제로 투자 두뇌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 보다 얼마나 보상이 큰가라고 묻는데 능숙합니다. 따라서 잠재적 이득이 클수록 탐욕은 더욱 커집니다. 이득을 얻을 확률이 얼마나 낮은지에 상관없이 말이지요. 복권 당첨금이 1억 달러이고 당첨 확률이 1천만 분의 1에서 1억 분의 1로 낮아질 경우 당신이 복권을 살 가능성은 10분의 1로 줄어들까요? 당신이 보통 사람이라면 어차피 확률이 낮은 건 매한가지야 라며 예전처럼 복권을 살 것입니다. 주식이나 액티브 펀드를 살 때도 다르지 않습니다. 큰 수익에 대한 기대는 수익 발생 확률이 얼마인지 평가하는 능력을 밀어냅니다. 다시 말해,
큰 수익이 기대되는 기회를 마주할 때마다 두뇌는 당신을 공경에 빠뜨립니다. 책 투자의 비밀 저자 제이슨 츠바이크. 신경경제학이 밝혀낸 유능하고 현명한 투자자가 되는 법에 대해 이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연책방으로 입장하세요. 감사합니다.